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체형 시리즈 키장녀 분들의 체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키장녀 분들도 상체 통통형이 있고 하체 통통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더 예뻐 보이는 옷들은 다르거든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콕콕 집어서 키장녀에 대한 완결판을 좀 보여드릴게요. 채널 고정. 키장녀 분들이 키가 길어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체형에 맞게 좀 밸런스 있는 옷차림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은 연예인 분들 사진을 위주로 좀 참고를 해봤고, 그리고 좀 키가 작은 편이긴 하나 비율 좋게 잘 입는 분들 사진 좀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나는 키가 작은데 하체가 통통해요 이런 분들은 가장 추천하는 팬츠가 와이드 팬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와이드 팬츠 입으면서 상하이 컬러 통일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거기 모자까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근데 여러분 더 길어 보이게 입으려면 이렇게 상하이도 통일시켰는데 같은 와이드 팬츠여도 조거 스타일 요 느낌이랑 일자로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팬츠 이 두 개를 본다면 세미 와이드 쪽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모자를 위에 그냥 하나 얹혔죠. 그러니까 더 길어 보이게.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서 상의는 크랍으로 입고 하이웨이스트 하이 이것도 너무 공식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와이드 팬츠라도 기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거 보시면 알아요. 어정쩡한 한 팔부 기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와이드 팬츠는 세미 와이드 핏 정도의 발등을 충분히 덮는 와이드 핏을 추천해요. 하체 통통인 분들. 그리고 이제 제시카님은 사실 키 작다고 할 수는 없는 한 161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워낙 비율 좋게 공식적으로 잘 입는 분이어서 이분 사진을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도 보면 상하이 컬러 맞추고 이너 그리고 상의는 크랍 살짝 살 보이면서 하이웨스트로 와이드 팬츠 요 공식. 그리고 또 하체 통통한 분들한테 추천하는 스타일이 원피스도 미디 기장 그리고 스커트도 미디 기장이에요. 보통 키장녀 분들은 미니 스커트를 입으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체가 통통한 분들은 미니 스커트보다는 이렇게 미디 스커트로 종아리 알 있는 부분 위까지도 잘라주는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슬릿이 있는 스타일들은 더 좋겠죠. 제시카님은 정말 정말 길어 보이게 옷을 잘 입으시더라고요. 이 오른쪽 사진도 보면 이 슬릿이 깊이 있으니까 세로선이 또 생기면서 훨씬 더 길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미니 스커트 입은 것보다는 미디 기장의 스커트가 허벅지 통통한 부분을 가려주면서 훨씬 나아 보이죠. 키장녀 분들 미니 스커트 입어라 이 공식은 이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체 통통인 분들 중에서도 유독 허리가 좀 가늘면서 배도 좀 없는 편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H라인으로 떨어지는 미디 기장의 스커트를 추천드려요. 지금 제시카님 보면 약간 H라인으로 떨어지는 미디 기장의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입을 때도 여러분 더 슬림해 보이려면 상체를 부하게 블라우스를 입기보다는 이렇게 상하의 슬림한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제시카님 보면 굳이 높은 신발 안 신은 신발 연출법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키장녀는 살색 힐을 신어야 된다는 그런 공식 여러분 꼭 따를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비율 계산만 좀 해서 입으면 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하는 룩들을 좀 찾으면 신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체 통통형 분들에 대한 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체 통통형 분들은 아우터를 잘 활용하면 비율도 좀 좋아 보일 수 있고 체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먼저 키장녀 분들은 꼭 크롭 자켓만 입어야 된다. 그 공식 B. 긴 기장의 자켓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룩을 연출하느냐. 이렇게 힙을 완전히 충분히 덮어버리는 가디건이라든지 자켓을 입게 됐을 때는 스커트나 팬츠의 기장을 그 아우터랑 기장을 거의 맞추다시피 하면 괜찮아요. 아니면 요렇게도 긴 기장의 자켓을 하이랑 이렇게 기장에 맞춰 입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통한 상체보다는 하체에 좀 더 시선이 가면서 왜냐면 여러분 살이 보이게 되면 일단은 살 쪽으로 눈이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 크랍 기장의 아우터는 가장 좋은 아우터긴 한데 하이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크랍 자켓을 입고 쇼츠를 입고 그리고 높은 힐을 신을 필요 없고 이렇게 플랫 슈즈를 신더라도 발등을 충분히 보여줄 것 요런 스타일 괜찮아요. 같은 분이지만 같은 기장의 크랍 자켓을 입었는데 어정쩡한 스커트로 다 가려버렸을 때는 좀 장점이 사라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상체 통통 하체 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날씬한 하체를 드러내는 쇼츠, 뭐 미니 원피스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리선이 높은 것들, 그리고 발등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포인트겠죠? 이분은 하체가 가늘고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쇼츠를 입었을 때 더 비율이 좋아 보이고,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통통한 분들은 다리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와이드 팬츠, 아까 왜 다현 씨 와이드 팬츠 입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입는 게 장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리 씨 보면 상체가 통통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체를 가려주면서 날씬한 다리를 노출시키고 발등을 보이고 구두 굽까지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아래로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소재도 이렇게 면 소재가 아니고 부드럽고 좀 드레이프성이 있는 그런 소재들이 부한 상체를 조금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왜 미니 원피스 중에 목파임이 시원하게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목도 길어 보이고 시선 위로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또 괜찮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니 스커트도 다리가 상대적으로 가늘고 예쁘기 때문에 뭐 미니 스커트는 다 추천을 하는데 H보다는 A라인이 그래도 허벅지가 조금 더 가늘어 보이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이렇게 테니스 스커트 이런 것들 추천. 여러분 지금까지는 키장녀분들이 상체가 통통한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또 하체가 통통한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고,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어떤 옷 입는 팁이라고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왜 전체 우리 착장에서 가방의 길이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제시카님이 이렇게 가방을 맸을 때랑 이렇게 맸을 때랑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키장녀분들이 가방 끈 길이 조절에 조금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가방 위치가 골반 아래 이 옆으로 가는 거는 시선이 또 아래로 떨어지니까 하체도 짧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눌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미니 가방도 많고 짧은 스트랩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많잖아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방 길이를 조정하는 것도 전체 룩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되면 부츠를 많이 신잖아요. 근데 키장녀분들은 앵클 부츠보다는 롱부츠가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 이 제시카님 이렇게 입었을 때랑 같은 스키니진인데 이렇게 입었을 때는 다르거든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스키니진을 입고 크랍 기장이잖아요. 이제 전체 다리 길이가 이제 드러나는 스타일이고, 지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완전 강추하는 스타일이에요. 키장녀분들에게 스키니 팬츠에 다리 가는 분들은 딱 붙는 부츠를 활용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통통하다 이런 분들은 너무 딱 붙는 부츠보다는 그 통으로 올라가는 부츠 있잖아요. 그런 롱부츠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이 컬러를 통일하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매직이에요. 맞기는 맞아요. 지금 채영씨 보면 무릎 기장이 코트를 입고 스타킹까지 검정으로 신고 앵클 부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블랙으로, 올 블랙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그 블랙으로 상하이 맞추고 신발까지 블랙으로 했지만 한번 바지에서 끊겼잖아요. 그리고 발등도 붉은 스트랩으로 또 끊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 연결했을 때 보다는 조금 덜 길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신발 끝까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키장녀이긴 한데 너무너무 왜소하다. 그런 분들도 솔직히 너무 고민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체에 집중이 되는 좀 두께감 있는 니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시카님 보면 니트 원피스형인데 이렇게 입으면 왜소해 보일 수 있는 체형도 커버하면서 하체에 시선이 가게 길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가디건으로 조금 루즈한 핏의 니트 입고 팬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왜 저지 소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우분 얇은 거 입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체형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들. 그리고 또 상하이 맞추면서 좀 포근해 보이는 니트 활용. 그리고 여러분 신발까지 이렇게 올 화이트로 쭉 연결해 주면 길어 보이겠죠. 그리고 왜 상하이를 맞추는 기법에서 이너랑 하이를 맞추고 아우터는 자유롭게 입는 스타일인데, 뭐 요렇게 입었을 때랑 여러분 요렇게 상하이를 화이트로 똑같이 맞췄지만 신발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맞췄을 때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지 기장과 신발 사이에 텀이 생겨서 살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그냥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건 비추예요. 바지 기장이 충분히 발등을 덮는 정도 되면서 신발 컬러까지 연결.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하이웨이스트를 제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 상의를 이렇게 가려버리는 것과 상의를 안으로 집어넣는 것 차이가 크죠. 이렇게. 그래서 상의는 쏙쏙 아니면 이제 크랍 기장의 상의를 입으면 좋겠죠. 요즘에 이렇게 티셔츠 크랍 기장, 사실 크랍 기장은 좀 아담하고 귀여운 분들이 입는 게 사실 훨씬 더 잘 어울리거든요. 부담도 덜 되고.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쇼츠 입고 상의를 이렇게 쏙 넣고 이런 스타일들 참고. 그리고 발등을 드러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발등을 드러냈을 때랑 드러내지 않았을 때 차이가 크죠.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왼쪽 사진처럼 발등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옥스포드화에서 굽있는 약간 로퍼 스타일들 요런 거 더비 슈즈 요런 스타일들은 키장녀 분들한테는 약간 비추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메리제인 같은 요런 스타일들. 그리고 여러분 하이웨이스트를 적극 활용하되 상의를 오프숄더를 또 잘 활용하면 좋거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인데 이분도 키 굉장히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하이 비율 비슷하게 입었을 때랑 상체는 짧게 입고 그리고 살짝 어깨를 노출하는 요 스타일 하이웨이스트 팬츠 훨씬 길어 보이고 사람 달라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이 다현씨 보면 이 룩은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모자가 머리카락이랑 콘트라스트가 있으면 더 좋거든요. 머리카락으로 연장되는 것들은 어떻게 잘못 보면 약간 코네드처럼 머리 전체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는 금발이고 지금 보면 빨간 모자를 그 위 얹히듯이 썼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전체적으로 그냥 사람 길어 보이는 룩으로 머리는 커 보이지 않으면서 길어 보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빵모자를 썼는데 헤어 컬러랑 비슷한 모자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많이 과장되지 않은 모자들은 헤어 컬러랑 통일되는 스타일도 괜찮고 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스타일들은 컬러 콘트라스트가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키장녀 분들이 체형에 따라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장녀 체형편을 좀 준비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